그러면 이걸로 멍. 멍군. 장군. 어허. 아, 마로 장 때렸어? 그거 먹으면 되지. 멍군. 다시. 오, 먹으시겠다. 응? 생각해보니까 저기 포가 하나가 있었네. 그럼 포사냥. 장군. 그럼 이제 포로 장을 때리는구나. 그럼 이제 루피하면 되지. 아니야. 이 작전 먼저. 장군. 응? 아, 이거 잡을 방법이 없겠는데? 장군, 멍군. 이제 내가 이길 길은 없어요. 안 지는 길밖에 없지. 장군. 승리를 뭐야? 축하드립니다. 외통됐어? 젠장. 이 비겨버릴걸. 인공지능 중급을 뛰어넘어야 되냐고요? 근데 일단은 한 가지 위안거리는 뭐냐면요, 아마 BJ들 중에서 그 멘토분들을 빼면 프로기사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장기 중에서는. 왜냐면 그 원래 아프리카 TV에 그 바둑 프로 기사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몇 분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원래 BJ 중에 프로 바둑 기사로 제일 유명했던 분이 아프리카 TV 떠났잖아요. 최근에 그 카카오 TV 갔잖아. 그분 MCN 회사가 전체적으로 아프리카를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급 AI를 이기면 진짜 그러면 우승 후보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거 같아요. 이게 누가 먼저 초를 두느냐, 누가 먼저 초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갈릴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초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승부가 날 수도 있어요. 먼저 두면 유리해.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뭐야? 근데 왜 또 제가 먼저 시작해? 자, 이제 장 못 때리겠지? 응? 제 물귀신 쓰는 거 봐요. 나 여기서 지금 차 먹어도 이 포로 저 차를 못 먹는 게 저 포를 빼면 장이거든요. 빼면 장군이야. 먹을 수 있어. 빼면 장군이기 때문에. 아, 그럼 이제 포도 먹으면 돼. 자, 그러면 장군을 때려볼까요? 멍군. 응, 장이야. 멍군. 응, 장. 멍군. 한 번 더 장. 장군. 멍군.
가만데요. 장군, 멍군. 아, 먹으면 되지, 이제. 아, 저거 먹으면 상한테 먹혀. 장군. 저렇게 포를 먹어냈냐? 응. 멍군. 그럼 이제 먹으면 장군. 되지. 멍군. 그러면 한대 더.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응? 멍군. 이제 저기에 가만히 있어야지. 장군, 멍군. 장군, 장. 멍군. 응. 그러면 이제 한 자리면 빼면 장군, 장이겠죠? 멍군. 그러면 이제 말을 먹으면 되고. 장군, 멍군. 아, 외통수가 없네. 장군, 그냥 때려버려. 멍군. 아, 얘를 뒤로 갈 수가 없네.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 쫄 먹어버린 거야? 그러면 장군, 심심할 때 멍군. 장. 얘를 뺄 수가 없다, 진짜. 이놈의 포를. 지금 둘수 있는 수가 별로 없어요. 장군, 멍군. 아! 장군, 멍군. 여기다 박아놓으면? 장군,
이겼다. 나질 뻔했는데 이겼다, 이거. 와, 하마터면 질 뻔했어요. 지금 내가 뒷수로 두고 처음으로 이겼어. 와, 한으로 두고 처음으로 이겼어요. 아니, 지금 그 여러 가지 되게 경우가 생각이 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이제 요 AI는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쉬운 상대예요. 근데 솔직히 다른 BJ들이 이 AI보다는 잘할 거란 말이에요. 아, 물론 그 경기장에 들어가면 이제 돌발 변수가 있죠. 그 경기장에선 진짜 머리가 그 생각이 막 멍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라운드는 그냥 할수 있다 쳐. 1라운드는 그냥 할수 있는데, 그, 2라운드 있잖아요. 2라운드하고, 2라운드부터 4강전까지는, 그, 찬스를 쓸수 있어요. 찬스를 쓸수 있는데, 어떤 아이템을 쓸 수가 있냐면요. 그, 시청자 찬스, 프로기사 찬스, 부활 찬스, 바꾸기 찬스를 쓸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 찬스를 쓸수 있다는데, 그 글쎄요. 근데 이 아이템 룰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랜덤 지급하는 거래요. 두 가지를 랜덤 지급하는 거라서 그 어떤 게 걸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프로기사 찬스죠. 가장 확실한 건 프로기사 찬스인데, 그, 일단은, 아, 참고로요, 그, 뭐냐, 이 멘토는요, 그 멘토 BJ가 네 분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 슈이비닝님, 이수님, 미미님, 그리고 박사부님 이렇게 네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중 한 분이 한 분으로 배정이 됐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어그로 안 끌려고 일부러 지금 어떤 분인지 안 밝히고 있는데. 나중에 실물로 보면, 근데 이제, 멘토링 일정은, 몰라, 일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너무 많이는 안 할게요. 왜냐면 이게 머니를 써먹는 거라서, 그. 대국을 시작합니다. 오, 이번엔 내가 먼저 하네? 그러면? 걔는 왜꼭 저렇게? 또 요작전이야, 얘. 2차 먹으면 얘 이제 포를 못 빼요. 빼면 장이거든. 컵 먹으면 돼. 그치. 요 상은 그냥 희생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장. 장군, 멍군.
그러면 이쪽으로 장. 장군. 멍군. 이거 먹어버리고. 장. 장군. 멍군. 장군. 장. 멍군. 아. 절로 갔어야 돼. 장군. 멍군. 앞으로 먹어버렸네? 이거 나도 어려워지는데? 씨, 돌격할 방법이 없어요. 또 먹을 거 아니야. 돌격할 방법이 없어서 비길게요. 돌격할 방법이 없을 땐 비기는 게 최고지.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또 저런다 쟤. 아, 잠깐만. 망했다, 뭔가. 지금 이게 패가 뭔가 망했어요. 장군. 아, 이거 먹을 방법이 없잖아. 멍군. 장군. 하나 추가.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꼬였어.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이쪽 열어놓고. 아, 저 자식 봐라.
장군 장태로 보내면 되는데 뭐. 그리고 장태로 보내면 멍군 빼야 되네.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럼 맞고 다시 장군 멍군 양면 작전 참 힘들다. 뭘 또 먹었냐? 네 죽을라고. 와, 경기 참 힘들게 간다. 갈 수 있는 수가 별로 없네. 장군 멍군 자 이제 니는 차가 없지? 어 말을 가보겠다 장군 멍군 와 갈 수 있는 애가 없다 진짜 공격 방법이 없어서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또 제가 먼저느냐? 응. 장 때리면 돼. 장군.
멍군 검사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러면 먹어버리면 되지. 서로 하나씩 차를 먹었죠. 겁나는 말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장 장군 멍군 열고 장군 멍군 장군 응 멍군 장군 멍군 아 먹어도 되는구나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야 저 자식 진짜 한칸 손이 미끄러졌다. 아니다. 물러보자. 장군 멍군 아니야, 이 포를 이렇게 버릴 순 없어. 일단 빼. 응, 이제 못 가지? 하나 먹으면 되지. 그리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하지만 난 끝낼 수 있어요.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끝에 이긴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이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대국 거부를 한번 풀어볼까요? 수라. 이제 유저 매치를 한번 해볼게요.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200수가 되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고? 왜 살을 절로 옮겨? 오, 조금 고단수인데 여기를 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와, 서로 아무도 안 먹히겠다고 지금 이 작전 하는 거 봐라. 아, 포를 어디로 갈 수도 없잖아. 뭐가 미끼가 걸려야 되는데 미끼가 안 와요. 서로 지금 아무도 안 먹히고 있어. 이제 서로 걸기 시작하는 거죠. 무리수로 한번 걸어볼까? 장군. 멍군. 이래야 나갈 수가 있거든. 순서가 바뀌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떼야지 뭐. 그래요? 그럼 장군, 멍군. 이거 너무 무리수였다.
화가 나. 그럼 이제 빼야 되겠죠? 새로 차단. 장군. 멍군. 야, 퇴각하려고 저런 짓 하는 거 봐라. 뭘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장군, 멍군. 아, 또 저작전이야?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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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렸다.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장군, 멍군. 일로 갈 건데. 교환해?
아군을 때려버리고 싶은데 참. 응, 넌 빼면 죽어. 이제 왜냐고? 빼는 거 봐라. 그리고 공격. 멍군. 마야? 먹겠지. 망했다, 근데. 장군. 그치, 포장이겠지. 멍군. 장군. 멍군. 아, 장 때려버릴 거 아니야, 쟤. 장군. 멍군. 그럼 이제 먹겠지. 상대방의 장이 된다. 못 이겨, 어차피 이 판. 몰라. 장군. 장군. 멍군. 그럼 이제 차를 먹겠지. 장군. 에라이.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뭐야, 올인 됐어? 올인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싫어 안 해. 일단은 올인 안녕까지 8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 이게 올인이 돼버리냐? 몇 판 지니까 올인이 돼버리네요. 충전을 해놓겠는데, 아.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어요. 아, 이거 진짜 돌발 상황이네요. 이게 유저하고 붙으면 AI하고 붙으면 이긴데 유저하고 붙으면 진단 말이야.